함께 찬양하시면서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같이 부를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원수가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잘 자고 다시 깨었으니 밤새도록 여호와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수천만의 대적이 나를 포위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하소서. 주께서는 내 원수들의 뺨을 치시며 그들의 이빨을 꺾어놓지 않으셨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주의 복을 내리소서. 살다 보면 뭐라 그럴까요? 그 막다른 길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 상상하지 못했던, 계획하지 못했던, 또는 상상은 하고 계획은 했으나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삶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막다른 길에 가게 되는 거죠. 제 삶에도 뭐 그런 순간들이 몇 순간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순간에는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정말로 가야 할 길을 모르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또 그 당시에 나 자신을,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 삶에 너무나 너무나 많이 있죠. 뭐 건강이든 재정이든 관계든 자녀, 뭐 가정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정말로 막다른 길 같은 그런 순간들 말이죠. 오늘 시편 3편은 압살롬 아들이에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기고 있을 때 다윗이 쓴 시입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은 왕으로 화려한 삶을 지낸 시절은 그렇게 길지 않고요. 꽤 많은 삶의 많은 시간을 쫓겨다닌 것을 저희 기억합니다. 사울 왕한테 쫓겨다녔고요. 지금은 친아들,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아, 구해달라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를 기억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걸 기억하죠.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것을 기억한다는 거죠.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주의 복을 내리소서. 여러 가지 모습의 삶의 막다른 길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저도 이제 대화를 할,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 그 상황이 다르고 그 상황에 대한 솔루션도 제가 제공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나마 위로를 해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오늘 다윗 시편 3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막다른 길 같은 막다른 골목 같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삶이 잘 흘러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다른 상황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한 가지 똑같이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뭘 좀 어떻게 해봐 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우리 삶 속에 일해 주신다는 것을 저희 알 수 있어요. 또 삶을 되돌아보시면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신 흔적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또 보실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을 다시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정말로 막다른 길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쫓기는 그 다윗은 그 막다른 길 같은 상황 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이 시편 3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거 저희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주권자 되어주셔서 일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놓치지 않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